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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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곡이다. 명곡이죠? 이건 와, 명곡이야. 명곡입니다. 아, 이건 명곡입니다. 네, 원래 16초 들었는데 눈물 날 거예요. 명곡이면 곡이 좀 짧게 느껴진대. 맞아요. 아, 이 작사 작곡 진짜. 우리 방시혁 PD님. 슬로우 레비님. 아, 우리 저 주시지 저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이 곡이 만약에 1등을 하면 아, 무슨 뭐 저희 목소리로 그럼 삐삐삐삐 아, 라이브 해야 라이브 이런 라이브 담당 그래야죠. 네, 네, 한번 그래야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왜냐면 차트인을 했더라고요. 모스보가 차트인을 했어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차트인을 했어서 모아들창 야, 와 웃겨. 휘닝카이 수빈이 인스타 닉네임 구리다고 했대. 그 아이디가 뭐예요 일단? 페이지 네. 닷 수빈. 멤버들이 너무 비웃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후보를 좀 이렇게 여러 개 해갖고 멤버들한테 돌려달라고 했는데 다 막 구리다. 그럼 아, 그러면 너네가 추천을 해달라. 아, 수제비 이런 거를 아, 수제비 있잖아요. 비벼할 순 없잖아. 아, 제가 진짜 아끼는 아이디인데 멤버들이 이렇게 자꾸 조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 너무 못됐죠? 엄경 왜 그래? 아니야, 아니 귀야. 엄경 왜 그래? 말해요. 야 바보야, 난 수빈이 형한테 형이라고 한 적이 없어. 잠시만, 나는 마이크를 올리고 있어야 돼. 조용히 말해. 페이지 수빈. 진짜 목소리 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네. 잘 어울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고백하면서 들어가던데요. 길들여줘. 네. 짰었거든요. 아, 길들여줘를요? 네. 유닛 곡에서 서로 탐나는 파트. 저는 그거 테킬라 심장연금까지 다 네가 테킬라 심장연금까지 다 네가 네 여기가 저는 오 멋있는데? 멋있죠. 제가 썼거든요. 그럼 그렇지. 엄청 어울리시네요. 자랑도 그만하세요. 아니, 너무 애착이 가는 노래예요. 제 유닛도 아닌데 쳤던 것 같아요. 눈물 흐에흐에치 감사합니다.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멤버들끼리 달리기 시작을 하면 누가 이기? 죄송합니다. 에헤, 안 해, 나. 안 해, 넘어가, 딴 거 해. 죄송합니다. 에헤, 안 해, 나. 벌부터 시작해서 자기 눈무정 안에 뭐야, 여기. 부터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시작하자, 먹고 시작. 싸워마시래, 싸워마. 싸워만? 아니, 이게 당고추 해야 돼요, 당고추. 아, 죄송합니다. 먹으면서 해야죠. 아, 드시겠습니까? 어, 맛있는데? 거절을. 어, 맛있는데? 거절을. 전 연준이 형의 다리. 오. 솔직히 비율이 너무 좋아요. 좀 사기예요. 다리 좀 훔쳐가고 싶네요. 저는 휴닝의 상체 프레임. 아, 인정. 전 사실 지금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형 걸 안 훔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번경 좀 훔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번경 좀 훔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멤버 다 자신감 없어. 어, 저 눈심싸. 저 연준. 어, 이유는요? 나도 2천만 인플루언서 해보게. 저 휘닝카이요. 어, 왜요? 그래야지 다시 다음날 제로 돌아왔을 때 내가 잘 태어났고. 저 범경이요. 왜죠? 범경 안심 범경으로 한번 살아보고 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 나 정말로 기특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를 한 번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근데 부정 출발하지 말자. 우리 소리 듣고 가야지. 룰대로 하자. 룰. 너네 지금 너무 노 룰즈야. 가시죠. 5초 안에 모든 멤버들 생일 말하기. 아쉽다 쉽다. 룰대로 하자. 너네 지금 너무 노 룰즈야. 에이구 진짜야. 나 진짜 쓰고도 못했어. 3초 안에 하트 5종 세트 보여주기. 진짜. 5종만 하라고 5종만. 5종만 하라고 5종만. 예스. 대박스 대박스. 야야야. 아니 오늘 뭐 하면 돼? 다 야야야 따라하는 게 너무 웃겨. 대박스 야야. 야야 야야야 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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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따라하러 하는 게 아니야. 야야야. 이거 뜨자마자 뭐라냐. 그것까지. 아니 그것까지 그렇지. 오이또 에이드 하나 하고요. 오, 아, 그래요? 네. 오. 말차 프라핀 있나요, 그러면? 어, 그럼 그거 하나 하고요. 딸기 바나나 요거트요. 자, 그리고 앞에 그냥 그 말차 말고요. 복숭아 바나나 요거트로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옷 사러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근데 그 옷이 작으면 아 십자가. 아! 형이 생각한 거예요? 자, 야, 괜찮은데? 야, 형 거야 이거? 아니 있었던 거야. 아 십자가. 일단 기적이 하나 하시죠. 진짜 웃기네. 기적 하나. 내일 있으면 또 우리 모아가 있어야 돼. 가져가려고 해. 모아 내 거였나. 모아 내 거야. 모아 우리 거야. 내 거라고. 그렇대요. 네. 우리 공주. 우리 오, 공주. 그렇다. 우리 공주. 우리 공주. 항상 항상 대박 사랑해. 오! 와,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공주 모아주죠. 항상 대박 사랑해. 인정. 근데 왕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우리 공주. 그러게요. 우리 남자 모아들은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 우리, 왕자 우리 왕자 공주 대박 사랑해. 우리 공주 왕자 대박 사랑해. 우리 공주 왕자 대박 사랑해.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왕자 공주 대박 사랑해.
이거 맞아요, 피디님? 맞아요? 긴가민가한데 되게 좋더라니까. 네. 나를 태우는 그 불꽃비 속에 영겁같이 긴 여행 속에 속에 속에인데 약간 속에 네, 속에인데 뒤에 이를 붙여갖고 이렇게 에이 에이 아 에이 에이 네. 이때 피디님이 주셨던 약간 그 멘트는 뭐였어요? 제안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어. 이거 가이드처럼 뒤에 그 가이드도 영어 버전인데 에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했는데 아, 제가 한번 녹음하고 피디님께서 약간 같이 갸우뚱하면서 이거 맞냐 싶어서 피디님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했는데 진짜? 이 버전으로 이제 픽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살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대요. 아, 감사합니다. The best group. Yeah. 역시 예이. 예이 속에이 속에이 무조건 그랬구나 해야 되는 거야. 너 며칠 전에 나랑 롤 1대1 했을 때 너 나한테 져놓고 자꾸 모아들한테 이겼다고 박박 우겨갖고 모아들이 진짜 너가 이긴 줄 알던데 그거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했으면 좋겠어. 아 그랬구나. 얼마 전에 형이랑 1대1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입술이 파르르르 알았어 다음에 내가 일부러라도 쳐줄게.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아니, 꼭 아니, 아니, 그때는 아니, 꼭 캡처 찍어가지고 아니, 형이 꼭 이겼다고 자랑해. 그때는 내가 쳐줄게. 그게 할게. 비장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는 너가 패배한 거를 인정한 다음에 나한테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 아니, 너가 패배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너가 지금 빈대를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랬구나 해서 요청한 거는 너가 나한테 패배를 인정하고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죠. 어쨌든 사실은 내가 이겼는데 너가 지금 불쾌에 비난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는 너가 패배한 거를 인정한 다음에 나한테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했을 때 누가 이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보통 1대1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CS로 하든지 아니면 포탑을 치든지 아니면 킬을 따든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CS와 포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딜을 내려는 거 보니까 얘가 포탑을 치고 포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킬을 따고 그런 거니까 이제 킬을 이기는 거야. 그런 거니까 이 그리고 얘는 킬하고 그 1등을 내가 몇 번에 걸어서 이기는 거야. 이 이기는 건데 처음에 볼때 제가 먼저 카드를 맞았으면 그냥 말이 진짜 드럽게 많다, 그쵸?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 그러니까 롤에서 1대1이라는 거는요 30점을 따거나 조건이 CS 100개를 채우거나 조건상 1점을 채우거나 3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근데? 지겨워라. 그 형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신나가지고 재원방에 뛰어가지고 형 내가 이겼다는 미버스 말한다 했는데 이미 미버스에 글을 쓰고 있어요. 진짜 모아보드한테 제가 해명을 했다니까요. 형이 이긴 것처럼 해달라고?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진짜 목이 빨개졌어. 알았어. 좋아 여러분 우리 수빈이 형이 이겼어요. 우리 수빈이 형이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우리 수빈이 형이 지금 막 머리 부르르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냥 수빈이 형이 이긴 거 기억해 주자고요 우리. 네 제가 이겼습니다. 형이 꼭 이겼다고 자랑해. 그때는 내가 졌다고 할게. 너가 지금 비대에 비난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는 너가 패배한 거를 인정한 다음에 나한테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거야.